네, 썬데이템 시작합니다. 라인식스에서 나왔어요. HX 스톰프 XL. X 라지라는 뜻이죠. 네, 와. HX 스톰프가 커졌어요. 우와, 자. 사실 그 페달 풋스위치가 부족하다고. 네, 그런 이제 요구가 많았었나봐요. 그래서, 설명서랑, 예, 전용 DC 케이블 있고요. 이거는 USB 케이블이네요. 아, 정말. 정말 옛날 같은 이거를 못 버려. 얘네는 바꾸려고 확 변한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해. 뭔가 라이직스는. 아, 이거 좀 안타까워. 시핑으로 바꿔주지.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끼워야 되는데. 짠! 짠! 와. 정말 너무 예쁜, 내 은하수에 별을 뿌려놓은 듯한 그런 질감이에요. 오. 그리고 이게 풋스위치가 많아지다 보니까 HX 스톰프를 페달 보드에 얹어놓고만 사용했던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달릴 수도 있게끔 이제 얘네가 그거의 편의성을 좀 제공을 한 느낌이 좀 납니다. 대신 이제 전체가 강철 스틸로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무거워요. 사실은. 네. 저 뒤에 아이오도 되게 깔끔하게 쫙 일렬로 훨씬 더 뭔가 스테레오로 다 뺄 수 있게끔 원래 H스톰프는 이렇게 있고 옆에도 아이오가 있었어요. 그쵸? 네, 이렇게 한 줄로 쫙 해놨습니다. 짠! 무게! 우악! 1kg거든요. 1.5kg. 와, 그리고 10g이 더 나가죠? 와, 1.5kg. 무거워요, 무거워. 하지만 뭐 멀티 생각하시면 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도 드는 그런 무게예요. 그러면 사용 방법하고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멀티 이펙터라고 이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네, 스톰프인데, HX 스톰프 XL입니다. 뭐, 사이즈인가요? 네. XL이? 네, X라지. 말 그대로 X라지 사인드웨어. 우리 HX 스톰프는. 작고 했잖아요. 네, 작게 이 정도 크기에. 네. 헬릭스의 거의 6분의 1 예,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HX 스톰프가 호기롭게 나왔었죠.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 네. 그러니까 HX 엔진을 헬릭스와 똑같은 엔진을 사용을 해서 사운드는 똑같은 사운드였고, 예. 근데 대신 DSP가 용량이 살짝 적게 만들어서, 이펙터 양에, 이펙터 개수를 조금 제한적으로 뒀던, 어허. 대신 굉장히 호응을 받았던 게 HX 엔진을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헬릭스의 소리를 우리가 작은 사이즈에서 들을 수가 있다라는 네. 거에서 굉장히 맞아.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었죠. 그리고 무게도 6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헬릭스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거워. 아유, 짐이 좋지. 네, 이게 그 들고 다니는 것도 1위였고. 아, 그럼. 물론 페달보드, 그러니까 페달보드가 싫어서 멀티를 샀는데 네, 그게 페달보드 무게만큼 무거웠으니까 네. 해서 HX 스톰프였는데 네. 근데 HX 스톰프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페달보드에 또 얘를 얹게 됐어요. 왜냐면 페달을 쓰는 그 양이 한정적이었고 맞아요. 이제 스위치도 3개밖에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부가적으로 네. 뭐 익스프레션 페달도 가져가야 되고 풋스위치 여분에 풋스위치도 또 사야 되고 세고. 그럼 또 주렁주렁 달다 보니까 네. 결국엔 또 페달보드를 또 만들게 되네. 네. 멀꾸기. 네, 멀꾸기를 이제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만들어야 네, 됐었는 네. 그런 HX 스톰프.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들었는지 그 HX 스톰프에서 페달 5개를 더 추가를 해서 아예 멀티 형식으로 만들자. 네, 만들자라고 네. 해서 출시가 된 게 HX 스톰프 XL입니다. 아, 네, 한번 온오프도 있네요. 켜볼게요. 예. 예. 뿅. 턱. 또 들어왔다. 네. 라인 6 HX 스톰프 XL라지. 부팅이 되는 중에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 얘는 HX 엔진 똑같은 엔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엔진이 같으니까 사운드는 이제 똑같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똑같겠죠. 네. 네. 그러면 DSP는 DSP는 좀 더 확장성이 있나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페달을 돌리는데 그러니까 얘가 좀 확장이 됐으면 네. DSP도 좀 올려줘서 올려줬어요. 그리고 좀
용량을 조금 늘려주면은 저희가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뭔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긴 커졌는데 DSP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근데 HX 스톰프 자체가 DSP 용량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넉넉하죠. 네. 넉넉하고 그만큼 구동될 네. 정도의 다 이제 다, 예, 용량이 다 되어 있어서 네. 뭐 DSP가 그냥 하나밖에 없다라고 네.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충분한 DSP의 용량이라서 돌아가는 데는 네. 문제가 없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라는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거긴 한데 네. 그래서 우선 힐릭스의 사운드에서 이제 조금 더 범용적으로 얘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서 네,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얘 HX 스톰프만 사용했던 분들은 다시 얘를 사용 쓸 일은 없죠. 그렇죠. 다섯 개 더 달렸다고 할 일은 없죠. 그냥 원래 멀쿡이 쓰던 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나는 좀 이거를 살려고 했었다. 근데 뭐 어차피 익스프레션 페달이나 이런 추가적인 걸 또 달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 귀찮긴 귀찮습니다. 네네. 주렁주렁 뭐가. 그러니까. 멋도 없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좀 그런 종의 확장 뭐 이런 페달적인 확장성에는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에서는 뭐 아쉬운 게 있으면 그냥 페달 하나 정도 조그맣게. 네, 익스프레션 페달 하나 정도. 근데 보통 익스프레션 페달 안 쓰시는 분들 있고 뭐 볼륨 컨트롤이나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하셔도 되니까. 네. 네.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IO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얘는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 볼륨이 네. 원래 HX 스톰프는 네. 여기에 달렸었어요. 맞았어요. 네. 네, 거기 있었어요. 여기에 달렸었는데 얘를 뒤로 뺐어요.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얘를 눌러서 안으로 인레이어 시킬 수 있고, 근데 얘는 빼서 이렇게 조절하면 되죠. 네, 볼륨 조절하시면 되고요. 네. EXP 페달 이제 풋스위치 페달 네, 이쪽에 익스프레션 페달 있고요. 샌드 네. 스테레오로 되고요. 리턴 네. 억스 인 예 뭐 네. LR 다 있고요. 인풋 LR 네. 그리고 아웃풋 발란스 아웃 네. 그리고 언밸런스 아웃 네. 예, 두 개 다 범용이 되는 겁니다. 네. LR 있고요. 헤드폰 단자 있고요. 네. 미디 단자 인 아웃 다 있고요. 그리고 USB 따로 동봉이 되어 있어요. 있어요. 박스에. 네. 옛날 그리고 거? DC 인까지. 그리고 여기에 파워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IO가 되어 있는데 IO도 사실 HX 스톰프랑 같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거기는 HX 스톰프는 위, 옆 이렇게 해서 맞아요. 맞아요. 양쪽에 막 있는데 네. 단자를 되게 이렇게 펼쳐놔서 그러니까 네. 이렇게 꾸겨놨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쫙 펼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보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지금 멀티 이펙터라고 이제는 네,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보시면 이들 보기 전에 네. 그래서 이게 LED도 네. 되게 뭐 큼지막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보기에는 알아보겠는데. 네. 네. HX 스톰프랑 같은 크기의 LED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양쪽 다 누르면 바로 세이브가 되고요. 여기 써 있네요. 네. 세이브. 그리고 어드 쪽으로 가든 이 뷰만 누르면요.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로 막 이렇게 들어갔다. 들어갔고 막 뭐 어디 막 들어갔다가 네. 뷰만 그냥 누르면 바로 홈으로 그냥 들어가는 네. 버튼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줄 세 개. 네, 줄 세 개. 아디다스 아니고. 아디다스 아니고 네. 상등병. 네, 줄 세 개를 같이 누르면. 네. 지금 템포. 네. 같이 누르면 여기 메뉴 버튼으로 해서. 메뉴라는 뜻이구나. 네. 딱딱딱 이거. 네, 맞아요. 바이패스 어사인, 뭐 컨트롤 그리고 네. 커맨드 하고 이제 옆으로 얘를 눌러서 페이지를 옮기면 글로벌 EQ랑 글로벌 세팅이 있어요. 저는 이 두 개가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글로벌 EQ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EQ 사인이나 네 그런 잠시만요. 들어가서 EQ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Q 값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게인도 정할 수가 있고요. 이 로우파이 중에서 그래서 기타 치시는 분들은 이것만 쓰기도 하지만 다른 EQ나 아니면 또 쓰죠. 헤드 뭐 여기에도 헤드가 있긴 하지만 네네 다른 거를 할 때. 같이 다른 이펙터를 물렸을 때 얘 스스로의 이펙터 사운드의 사운드와 그리고 내가 이펙팅해놓은 사운드와 그게 위상이 좀 이렇게
겹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피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EQ 설정, 글로벌 EQ에서 예 EQ 설정을 로우 컷, 하이 컷을 해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뭐 Q 값 정해가지고 올려주고, 네, 살짝 올려주고 하는 이거를 정한 값으로 해놓으면 다른 이펙터의 그 세팅에 대해서 그 뭐지 배음이라든지, 네, 상생이 딱 맞는 거죠. 네네, 이제. 그거를 이미 정해놓을 수가 있어서, 네, 글로벌 EQ로 들어가서 이거를 정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냥 설정을 그냥 해놓는, 네, 거죠. 대신 여기서 하면은 이거 하는 것보다 HX 스톰프 소프트웨어 있으니까, 네, 다운받아서 그 안에서 여러분 설정을 넓은 먼저 모니터를 보시면서 싹싹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하게 설정을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다시 우리 그럼 글로벌 세팅으로 한번 갈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이펙터나 이런 걸 하면 글로벌 세팅 값을 먼저 정해놓고, 그렇죠, 제가 움직이는 게 좋기 때문에, 네, 하면요, 이거 지금 글로벌 세팅의 이제 인풋 아웃풋 세팅이에요. 어허. 여기는 뭐 그렇게 굳이 뭐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뭐 리턴을 하겠냐, 리턴 뭐 타입이냐, 어차피 다 돼 있으니까, 네, USB 트림도 뭐 데시벨, 네,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인풋 아웃풋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프리퍼런스 설정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해요. 이게 이제 바이패스 타입이든 뭐 스냅샷 에디트를 어떻게 하겠지, 할 거냐, 그리고 템포 피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럼 익스프레션 페달을, 네, 쓸 거냐, 네, 뭐 쓸 거냐, 팁을, 어, 이 익스프레션 페달 팁을, 네, 어떻게 쓸 거냐, 네, 뭐 풋스위치로 쓸 거냐, 그리고 여기는 익스프레션 또 FS 이거를 풋스위치로 쓸 거냐 말 거냐. 아, 근데 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서브적으로 페달 하나, 어, 또 하나의 타입 저거에 풋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풋을 사용을 할 때, 네, 이제 설정하는 값이고요. 네. 그리고 어, 이것도 이제 폴라리티, 네, 폴라리티, 네, 이거 노멀로 할 거냐, 이버터로 할 거냐, 와, 그리고 이제 여기 프리셋 넘버가 있잖아요, 가운데. 예. 프리셋 넘버를 지금 프리셋으로 설정을 했을 때 1A, 1D, 그부터 2A, CD, 어, 3A, CD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숫자로 쫙 놔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안 헷갈리고 그냥 넘버링으로, 예, 어, 1, 0부터 128번까지. 아, 예, 맞아. 아, 그래서 얘가 좀 중요, 좀 다른 건 뭐냐면 또 HX 스톰프가 XA라고 다른 건, 원래 HX 스톰프 작았던 거는 126까지 있었어요. 아, 풀셋 개수가. 근데, 네, 얘는 두 개가 더 늘어났어요. 128까지 있어요. 네, 그거는 좀 하나. 근데 DSP가 그만큼 이제 버텨준다는 얘기니까, 네, 충분하다는 얘기죠. 네, 하고, 예, 리로드 이거 스냅샷 리콜, 네, 프리셋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오토 A2G 뭐 이거는 상관없는 거고요. 예. 네. 하고 옆으로 돌리면 이제 풋 스위치. 네. 뭘 스위치 설정하냐. 그렇죠. 네. 이것도 중요하죠. 네. 스톰프 보드도 지금 여섯 개 스위치를 다 쓸, 네, 거냐, 네 개만 쓸 거냐, 뭐 이런 거 있고요. 네. 터치로 할 거냐, 아니면 프레스로 할 거냐. 아, 밟을 거냐. 네. 아니면은 두 개 다 할 거냐. 어. 이게 다 터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어허.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두 개 다 하는 걸로 해놓을게요. 어, 좀 바꿔놓겠습니다. 네. 네. 하고 셉션 모드. 아이고. 네, 지금 여기 터치가 돼서 계속, 어, 네, 터치가 계속 눌려지는 거예요. 터치하지 마시죠. 세수야. 누르는 걸로. 아니, 이제 조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업앤다운 스위치는 뱅크 모드로 할 거냐. 아, 뭐 요거, 프리셋으로. 요거겠죠? 네네네. 네. 근데 뱅크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또 옆으로 가서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 어떻게, 네, 설정을 하고 옆에도 미디 템포 이거는, 아, 근데 미디는 거의 미디 안전 저희가 안 쓰기 때문에, 아, 네, 보통 다 안 쓰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디스플레이 뭐 레드, 네, 오프 할 건지, 아, 뭐 이렇게 LED 온 오프, 뭐 디스플레이 모드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뷰에서 나가주시면 그냥 설정이 끝난, 오, 거예요. 좋다. 네. 그래서 이 제가 이 사실 이렇게 터치하는 것들이, 네, 어, 되게 불편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그냥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컴퓨터로 이용을 해서 할 땐 얘를 테이블, 데스크 위에다 올려놓고 저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누르는 게 힘들어요. 아, 그것도 노동이죠. 어, 그랬을 때 그냥 터치로, 아, 톡, 톡, 네, 톡, 터치로 톡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스로 해놔서, 네, 지금 터치보다는, 네, 어, 이렇게 누르는 걸로 활성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터치는 얘만 지금, 오, 어, 터치는 얘만 지금 터치가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 이제 프리셋 모드로 지금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뱅크 업앤다운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1, 2, 3, 5, 2상 다 있어요. 거기에 각자 이름도 있고요. 오, 얘가 되게 좋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 이름 앞에 아 1, 2, 3, 4로 되어 있구나. 네. 네, 아까 우리 1, 2, 3, 4로 해놨구나. 네. 이름 앞에 이제 FX 뭐 블루밍, 예. 뭐 FX 뭐뭐 이렇게 FX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FX 모드로 아, 되어 있는 그 장르를 설명해 놨구나. 어, 프리셋이 그 모드로 네. 되어 있다라고 네.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리다 보면요, 이제 FX를 넘어서 다이렉트 모드가 있어요. 어, 이렇게. 그러네, 다이렉트 SX 네. 430. 얘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를 이 뷰로 딱 들어가면, 네, 다이렉트로 이제 뺐을 때, 네, 네.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 IR도 다 설정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볼륨 페달, 뭐 어. 이렇게 다, 뭐 인풋 아웃풋 LR 이렇게 다이렉트니까 인풋 아웃풋까지. 해놔야죠. 그거. 네, 해놔고 네. 와이잭도 이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캐비넷이죠, 캐비넷. 어허. 네, 캐비넷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캐비넷 그러니까 스테레오로 간다는 얘기죠. 네. 네, 듀얼 더블 스테레오로 가고 여기는 홀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다시 여기에서 만약에 캐비넷 끄고 싶다 그러면 누르면 꺼지고 어? 여기 꺼졌다 네 들어왔다 들어오고 네. 그리고 뷰로 나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내가 지금 에디팅을 하고 만진 거는 이 이름 옆에 2라고 에디팅 중이다 아 어. 나 여기 떴네요 조그맣게 네 2. 그래서 세이브를 안 시키면 그냥 2가 계속 떠 있어요 떠 그래서 딴 데로 갔다가 네. 오면 네. 없어져요 어 우리가 세이브를 안 했기 우리가,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군요 네. 네 그냥 에디팅만 네. 살짝 손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프리셋 사운드를 살짝 들어볼게요 우선 지금 다이렉트 사운드로 가볼게요 네 렉티파이어 네. 사운드네요 좋다 그럼 여기로 들어가면 네. 이제 여기에 드라이브 뭐 이런 네. 것들 기술이잖아요. 더 주고. 설정이 된 거겠죠. 근데 한 번 더 누르면 지금 에디트한 게 없어진 거예요. 어, 없어지겠죠? 딴 데로 갔으니까. 다른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가 지금 저희도 모니터링해서 듣고 있는데 네. 지금 너무 깔끔하고 어, 진짜로. 그리고 지금 험버커 험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뭔가 지저분하다기보다는 네. 진짜 스튜디오 사운드가 굉장히 돋보이는 느낌. 너무 정갈하게 빠졌어요. 네, 저희가 지금 우리 설정은 IR을 감안해서 네.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네. 네, 뺀 사운드를 좀 들려드리고 네. 있는 거예요. 이야, 뭐. 클린턴도 좋고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갔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바스미가 지금 이게 헤드거든요. 네. 얘가 헤드고 그리고 옆에 들어가면은 이제 프렌즈 이거 핑퐁 그리고 이렇게 해다가 여기에 플레이트도 있고 리버브고요. 네. 여기에 이제 논에서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없네요 그 블록에. 네 여기에서 네. 얘를 누르면 오. 카테고리가 있어요. 지금 논이잖아요. 네. 여기서 디스투션, 다이나믹, EQ 뭐 이런 카테고리인데 EQ를 살짝 제가 넣어볼게요. 네. EQ를 넣으면 스테레오. 네 스테레오 EQ로 가고. 스테레오로 가고. 스테레오 EQ로 가면은 샘플 EQ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샘플 EQ로 가볼게요. 가면 여기 샘플 EQ가 들어가 있어요. 어? 들어왔다. 네. 그러면은 미드 줄이고 뭐 미드 게이 다시 올리고 레벨 올리고
아 이게 너무 껐다가 그 설정 값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뒤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네. 위로 올라가다 보면요 네. 다이렉트 쭉 있고 네. 다이렉 사운드 쭉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4CM이라고 앞에 나와있어요. 4CM. 네, 4CM. Clean Start. 네, 그리고 다 딜레이 뭐 이렇게 네. 딜레이로 4CM으로 여기서 샌드 리턴으로 4 케이블 메소드로. 네, 됐다. 메소드로 이게 병합을 해서 네.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냥 여기 들어가면 네. 안 나와요 사운드가. 아 그렇겠네요. 지금 저게 안 연결이 안 연결을 안 해놨잖아요. 그래서 네. 4CM 사운드 쓸 때 아, 예, 이걸 해갖고? 사용하시면 이게 그러니까 뱅크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전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따로 우리가 안 만들어도 되고 그냥 이거 있는 거 사용하면 되잖아. 그렇죠. 하고 올라가다면 이제 베이스, BAS 얘는 베이스 톤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스 이게 기타? 기타만 할 뿐만이 아니라 베이스 기타도 진짜 베이스 했어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사실 저는 HS 스톰프를 처음에 어디서 접하게 됐냐면 제가 아는 베이시스트 오빠가 있는데 HS 스톰프가 나오자마자 야 이거 되게 좋더라 베이스 이펙터로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 그래서 베이스 이펙터인 줄 알았어 오히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베이시스트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깔끔하게 나올 거고 뭐 컴프레서 코러스 뭐 완벽하게 다 들어있을 거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되게 그래서 그리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요 네. 베이스가 되게 많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많겠는데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ACO 이게 어쿠스틱이다. 어쿠스틱 사운드예요. 그래서 이 사운드가 안 나와. 속나. 그리고 이건 어쿠스틱 스튜디오. 그러니까 어쿠스틱 기타를 연결을 했을 때도 네, 이 사운드를 스튜디오 사운드로 좀 이렇게 좀 바꿔서 프리앰프 네. 사용하듯이 네,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키보드 사운드예요. 하하 이건 좀 이런 글리치. 글리치. 이거 앰모스피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 하고 이제 99번부터는 뉴 프리셋으로 넘어가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면 넌이에요. 넌.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프리셋 설정하셔서 그러니까 100번부터 99는 빼고 이제 100번부터 내 거다. 내 거다. 하고 이제 프리셋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다. 네. 이게 뭐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뱅크로만 저희가 프리셋 모드로만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대략적인 사운드나 네. 이런 것들을 살짝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스튜디오적인 좀 퀄리티도 높고 네 정갈한 사운드 역시 헬릭스 사운드 잘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네네 이거 같아서 너무너무 지금 좀 사실 사운드가 좋아야 멀티는 그 우리 뭐 정화토시나 이런 사람들 참 이거 조작 진짜 잘하시는 분은 진짜 꾹꾹이보다 더 빨리 해요. 다 그냥 알아갖고 그냥 이것만 보고 사운드를 맞춰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맞아요. 소리 맞아요. 안 들어보고. 그게 딱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지, 네. 머릿속에. 네. 워낙 많이 네. 해보셨으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EQ 세팅이랑, 그리고 IO랑, 그리고 지금 페달 여기에 프리셋에 대한 거 좀 네. 살펴봤는데, 네. 2부에서는 저희 이 모드가 사실 프리셋 모드랑 페달 모드로 쓸 수 있는 모드도 있고 네. 그리고 스냅샷으로 설정해서 쓸 수 있는 모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모드 설명해 드리면서 사운드 보면서 네. 그리고 이후에는 프리셋 저희만의 프리셋 만들어보고 네 그리고 좀 설명을 좀 더 사운드 들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2부에서 뵐게요.